안녕하세요.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버 조마문 유튜버입니다. 이번에 캐릭터 분석해봐야 캐릭터는 키바가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비주얼 없는 카드지만 굉장히 좋은 카드이므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바가 비주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주얼이 있는 카드를 넣도록 하죠. 한때 제가 주캐를 했던 카드 중에 하나죠, 키바. 전 키바를 하기 전에 야마토를 했었기 때문에 야마토와 비교해서 진행을 할 거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키바를 보시기 전에 야마토 편을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키바는 중간 평타부터 가도록 하죠. 중간 평타는 데미지 무난하고요. 무엇보다도 야마토보다 낫습니다. 야마토보다는 중간 평타가 나아요. 데미지가 센 편은 아닌데 기본 데미지 정도 돼요. 이 정도면은 이게 키바의 중간 평타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래 평타. 아래 평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바의 아래 평타는 위에 중간 아래 평타 중에 가장 데미지가 셉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아카마루도 이제 같이 때려주죠. 그런 동작들, 재밌는 동작들도 있고, 데미지가 아래 평타가 가장 세고요. 자, 그리고 키바는 위평타가 그러나 아래 평타보다 더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평타 동작만 있으면, 위평타 동작만 있으면 이제 세지 않는데, 위평타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키바가 진짜 정말 제가 볼 때는 A급 캐릭터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위평타 한번, 위평타만 보여드릴게요. 위평타 딱 보면 데미지가 별로 세지 않죠? 키바 자체가 위평타는 별로 데미지가 세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위평타에서 위평타를 쓰고 키바는 공중 인술이 써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통화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이걸 쓰게 되면 데미지가 4분의 1이 나죠. 와, 그러면 야, 저게 진짜 키바의 가장 센 모션이겠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키바는 이렇게 위로 올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때리는 모션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딱 걸리게 됩니다. 자, 보시면 체력 게이지를 무한으로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때려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위평타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공중평타로 따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바는 공중에서도 다시 한번 판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딱 때리고 여기서 그냥 이것만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 나가요. 이게 추가적으로 합치면 22연타까지 나가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키바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사기인 거예요. 이게 정말 사기예요. 위평타가, 위평타를 이렇게 때린 다음에 거의 대부분 카드들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키바는 이 동작 이거, 이게 추가적으로 낚인다는 거죠. 이 스틱 어택이 이게 낚인다, 그러니까 공중 어택이 낚인다. 공중 어택이 여기서 이렇게 이게 공중 어택이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래 평타보다도 이게 또 데미지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중평타, 공중평타는 이렇게 데미지가 9연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데미지는 뭐 무난하지만 연타가 너무 많아서 한방 한방이 세지가 않다라는 좀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수리검 보여드리도록 하죠. 수리검 같은 경우는 일반 수리검이고요. 자, 스틱 어택은 좀 쓰기가 실용적이지 않고요. 좀 힘들고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나 한때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동작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카마루 이렇게 외치면서, 실수. 아카마루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식으로 연기할 수 있는 동작인데, 이 동작이 사실 저도 많이 좀 썼었거든요. 이 동작 자체가 뭔가 아카마루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좀 교육하는 이런, 사실 랭크 게임에서 이러고 있으면 화나거든요.
누가 나한테 참 이러고 있으면, 자신의 개로 이러고 있으면 사실 화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화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유저들이 조금 많이 썼던 동작인데, 스티거택은 조금 실용적이진 않지만 재미로 많이 좀 쓰는 그런 동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동작이죠. 근데 이 스티거택은 일단은 근데 들어가게 되면, 아 실수, 스티거택 일단 근데 들어가게 되면 날려버림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들어가기만 한다면 굉장히 근데 좋은 동작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잡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잡기는 선딜이 거의 없고요. 약간 좀 짧아 보이나 이제 거리가 조금 되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약간 거리가 짧아 보이는데 동작이 중간에 나르는 모션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키바가 잡기가 이렇게 짧아 보이는데 여기서도 거리가 나죠. 이게 키바 잡기 모션을 보면 앵겨, 이렇게 안겨. 이게 참 좀 위험한데 히나타한테 안겨.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안기죠. 물어뜯고 안기고. 키바 잡기가 이게 좀, 이거 키바가 잡기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은 키바가 이렇게 잡기 모션이, 동작이 나르는 모션이 있어서 굉장히 긴 편이에요. 선디도 거의 없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잡죠. 근접에서도. 이거 되게 좋아요. 키바 잡기 되게 좋아요. 키바는 뭐 위평타 잡기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자, 그리고 인술은 근거리, 원거리는 아니고 중거리입니다. 아통하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한 이 정도에선 들어갈 거예요. 한 이 정도에선 들어갈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아통화 들어가고요. 아통화 같은 경우에서는, 아통화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막 상대가 이렇게 나한테 오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막다가 상대 모션 끝났을 때 아통화 딱 써주면, 이게 상대가 가드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쓰면서 도망을 나오는 거야 상대한테.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냐, 반대로 내가 원거리에서 쓰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멈춰버릴 수 있어요. 상대 앞에 가서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통화는 약간 좀 거리 계산을 잘하고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이렇게 쓰면 좋은데 너무 원거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최대한 여기서만 닿겠지 해서 뭐 여기서 쓰면 좀 안 됩니다. 최대한 조금 이제 좀 근거리 써주면,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인술이 뭐냐, 내가 그거 실패해도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그 다음이 어느 정도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좋은 인술 모션이거든요. 키바는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 손맛도 조금 있고 거리 계산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되게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카드고요. 자, 근데 이 아통화에 좀 비밀이 하나 있죠. 사실상 2대1이라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되는 아통화인데,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자, 초반에만 살짝 맞으면, 이게 참 보여주기 애매한데 내가 맞을 때도 아통화가 시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러나 저에겐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할 수 있어요. 와라 이나타! 들어와. 이러면 안되고 한 대 내가 맞아야 돼. 한 대 맞는데도, 키바가 넘어지는데도 아카마루가 들어가거든요. 그 모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 이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상대한테 내가 맞을 때도 아통화를 누르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카마루만 혼자서 아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상대는 분명히 키바를 땄는데 아카마루가 단독으로 움직여서 아통화를 시전해버리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맞아버려요. 그러면 키바나 아카마루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가 생각했을 때, 야 저거 뭐 아카마루를 어떻게 때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2대1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점이고, 이 인술 말고도 이렇게 막 맞다 보면 아카마루가 뒤쪽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저를 너무 잘 따라오지만 제가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이제 저 앞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뒤로 뺄까 하다가 아카마루가 뒤에서 때릴 때가 있어요. 서로 연계를 해줄 때가 있어요. 막 하다 보면은 아카마루나 티바가 둘 중에 한 명 날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시야가 안 들어오는데 뒤에 아카마루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오히려 막 샌드위치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2대1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키바는 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예측하기 힘든 카드예요. 자, 그리고 5위는 맵 끝에서만 쓰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들어가는 원거리고요. 데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굉장히 좋아요. 키바의 5위도 이게 여기선 좀 짧으려나? 이거 보세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맨 뒤에서만 쓰지 않는 이상은 맨 끝에서만 쓰지 않는 이상은 키바의 5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점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히나타를 이렇게 때리다가 5위로 연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 게 이렇게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가 가드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키바 같은 경우에는 5위를 들어갈 때 자기 혼자서 5위를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2대1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이거 딱 때리고 있다가 이게 들어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또 딜레이가 좀 심하고,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대가 가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중에서 가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키바의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아카마로하고 일단 뒤를 빠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 오이가 거리는 긴데 오히려 이런 면에서 키바가 2대1이라는 점이 여기서는 굉장히 단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로 빠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저거 오이다 생각하고 가드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키바의 오이는 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을 가게 되면 데미지 업이 되게 되는데 일단 중간 위아래 평타 세 모션은 다 있습니다. 자, 중간 평타 보여드리죠. 중간 평타는 이렇게 데미지 업이 돼요. 데미지가 되게 세지죠. 자, 그 다음에 아래 평타 가장 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4분의 1이 넘게 단다라는 거예요. 4분의 1만 다는 게 아니라 각성 가게 되면 아래 평타가 4분의 1이 넘게 단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키바가 이게 아카마루랑 같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평타가 정말 너무 세요. 자, 위에 평타 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위에 평타는 인술도 연계가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통화를 통해서 이 데미지가 상당하죠. 키바는 일단 위평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인술이나 추가 평타 넣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상대가 거의 이제 바꿔치기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공중에서 맞는 거는 웬만하면 거의 다 맞아요. 왜냐면 내가 이거 바꿔치기 괜히 하나 썼다가 이제 바꿔치기가 아예 없어지게 되면 나 거의 죽겠구나, 나 그러다 오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거 다 때리고 이렇게 넣으면 오이 이상의 데미지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물론 이제 각성을 가게 되면 각성 캐릭터는 오이를 못 쓰게 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일단 상대가 일단은 바꿔치기 하나 있을 때는 굉장히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이걸 다 받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 바꿔치기 할까?
해서 역습을 하게 될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럴 때 키바는 여기서 이렇게 아통화를 추가적으로 연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진짜 허를 찌르는 핵주먹이 될 수 있어요. 핵 데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이거 다음에 공중평타 모션 여기서 추가적으로 걸리는 모션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22연타가 이렇게 들어가요.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키바는 초심자가 다루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지금 다루는 동작이 뭐냐, 위에 평타, 그러니까 스틱을 위로 올리면서 계속 동그라미 눌러요. 그냥 계속 누르세요. 지금도 계속 누르세요. 그냥 계속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데미지가.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초심자분들은 그냥 키바를 하신 다음에 위에 평타를 때려주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동그라미 버튼만 계속 누르면 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걸려요. 한타를 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자체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역시나 각성가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고요. 데미지가 더 세지기 때문에 각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키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초심자가 굉장히 쓰기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중평타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데미지 업이죠? 이것도 자, 수리검은 똑같아요. 채팅 좀 많이 쳐주시고 여러분들. 수리검은 그대로 일반 수리검이고요. 자, 스틱어택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실수. 뭐 이펙트는 참 좋아요. 키바의 스틱어택도 참. 저는 이상하게 키바가 참 진짜 별론데 게임하다 보면은 그렇게 진짜 이게 좀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런 게 있잖아. 겉에서 봤을 때는 그 자동차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근데 이제 안에 뭐 대시보드나 내부 디자인이 너무 좋은 거야. 막상 타보면은 겉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뭐 키바 뭐 별로지 뭐 얼굴도 별로고 뭐 비주얼도 많이 없고 캐릭터 엄청 많지 뭐 누가 하겠어 이러는데, 실제로 캐릭터를 키바를 해보게 되면은 야 이게 사용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쓰는 사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카드예요. 자, 잡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잡기는 뭐 역시나 이런 나르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도 저거를 잡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근접에서는 또 이렇게 바로 잡히기 때문에 키바의 잡기가 정말 좋아요. 키바는 이 앵기는 동작 이거가 진짜 좀 사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동작이어서 참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잡기를 할 때 이제 뭐 목도 나면서 인수를 맸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안 잡히거든요. 근데 키바 같은 경우는 인수를 맺는 게 아니에요. 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잡아버리는 거야. 이게 인수를 맺거나 그런 게 아니야.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인술은 거대 아랑아로 바뀌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랑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 재밌는 게 각성을 가게 되면 이제 공중에서 이걸 인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그냥 아통화로 나가게 돼요. 상단과 하단 판정을 다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지상에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둘이 합쳐서 아랑아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것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이것도 데미지가 상당해요. 근데 원거리에서 쓰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이제 아카마루 호흡을 맞춰요. 보면은 다시 아카마루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동작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 그거 눈치를 채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여기서 바로 쓰세요. 약간 좀 근거리에서 쓰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키바는 약간 좀 개싸움을 해야 돼요. 키바는 약간 개싸움처럼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카드예요 사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각성 특성 기술이 있는데요. 각성 특성 기술은 아카마루의 단독 아통화로 들어가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바로 인술이 또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저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아통화를 이렇게 날려요. 아카마루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걸 날린 다음에 바로 인술이 연계 가능해요. 아카마루가 순간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봤죠 여러분들. 아카마루가 방금 뒤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한테 돌아오잖아요.
이거 방금 뒤로 갔는데 여기 있죠? 캐릭터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키바합시다. 이런 식으로 키바는 사용자가 굉장히 편리하고, 내가 막 초심자인데 막 이거 쓰고 막 키가 막 잘못 입력되거나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일 때 개싸움처럼 해도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잘 따라와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이게 쓰는 유저 입장을 잘 뭐라 그럴까 되게 편하고 기술 자체가 되게 진짜 초심자가 적응하기 너무 좋아요.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각성 특성 기술이 그리고 가드를 깨는 용도로는 되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이게 연타가 되는 동작이 아니거든요. 이게 두 번을 써도 가드가 별로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키바는 각성 특성 기술은 한번 그냥 쓰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연계해주세요. 이게 가장 좋으니까요. 이렇게 둘이 연계해주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키바는 초심자들이 다루기 쉬운 카드였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상으로 키바의 전격 해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200명 가까이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방송으로 즐거운 유튜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